우리 어머님은 성격 자체가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좀 밝은 성격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격은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나오고 남편분하고도 되게 잘 만났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뭐 성격적으로나 궁합적으로나 그냥 남편만 놓고 보면은 되게 잘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내가 성격이 좋고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나 스스로의 근심, 걱정하는 게 지금 현재 되게 많다고 이렇게 나와. 일단 첫 번째는 직장 운이라고 나오고 올해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운이 있어서 내가 뭐 때려치고 뭐딴데 가야지 하면은 바로 내가 갈 만한 자리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볼 적에는 한 여름 아니면은 봄, 뭐 따뜻할 때, 한 5월, 6월, 7월, 이때 아니면 가을, 요때 만약에 못 움직이면 또갈 자리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결혼 2년 차잖아요. 결혼 2년 차인데 애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에 대한 걱정이 없어? 있어요. 이두 가지가 딱 비쳐요. 본인을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수가 1, 그리고 애기 이렇게 나와. 근데 이 둘이 보면은 애기가 없는 운이 아니거든. 이두 부부가.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노력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병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건지 싶어. 그래서 근데 아기를 만약에 원한다고 한다면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좀 편안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아기를 갖는데 노력도 하고 할 거잖아. 근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면 그것 또한도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고 나이는 한살두살더 먹어가니까. 맞아요. 예.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다다 가지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아직 그거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지금도. 뭐가 좋은 쪽인가라고 생각이 딱안 들어가지고. 근데 무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두 부부 사이에 자손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아기를 낳기는 낳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날까? 아니면은 흰머리가 늘어나는 끄리끗한 40 넘어서 귀하게 아기를 하나 더 낳을래? 이둘 중에 하나요. 날라면은 그냥 빨리 낳는 게 낫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쵸? 곧 있으면 마흔인데. 오래 노력해봐. 오래요. 그리고 노력도 노력인데, 잠자리는 주기적으로 하세요. 아기 갖기 위해서. 네, 안 하진 자연. 않은 것 같아요. 많진 않아? 네, 많진 않고. 그러면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열심히 해봐. 아, 그래야 되나? 아니, 진짜 해봐. 그럼 올해 아기 생기는 운이 있어. 근데 그래요? 내년엔 없어. 올해 시험관을 하던, 아니면 올해 열심히 밤마다 하던, 둘 중에 하나 해봐. 아기가 생기면은 내가 이직을 해도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는 건데 뭐라도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나야 본인이 앉을 자리가 잡히든 뭐하든 할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걸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뭐가 그런지 잠자리도 안 하고 모르겠네. 그러면서 뭐 아기도 안 생긴다고.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막 하늘의 별을 봐야지. 땅바닥만 쳐다보는데 뭐 하늘의 별을 따겠어? 손이 귀한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어디가 하자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날수 있고 연이 있다고 하면 또 원한다고 하면 아빠도 원하고 엄마도 원한다고 하면은 노력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두 가지 고민 때문에 오신 거 맞으세요? 아니면 또 다른 맞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올해 작년부터구나. 그냥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자꾸 그만두지는 못하는데 자꾸 이직은 준비하고 있고 막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지금 다니는 거에. 지금 네, 직장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뭐 막 무작정 때려친다고 해서 네. 내가 앉을 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제가 방금 얘기했죠? 애기 노력할 수 있을 때 또 네. 삼신이 또 인연이 닿을 때 노력을 해야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애기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직도 생각하고 마음도 자꾸 싱숭생숭 애기도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두 개 다 고민이라면 첫 번째 애기 먼저 저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힘들게 이직 준비했는데 애기 덜컥 생겨버리면 답이 없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오늘부터 가셔서 열심히 밤마다 운동을 하시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